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지어진 지 20년은 아직 안 되었지만 구축으로 불리는 아파트죠.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2021년부터 2022년 4억 후반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운정동패동 책향기 마을 10단지 동문굿모닝 아파트이죠. 바로 옆 큰 공원과 상점가가 있으며 청룡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하천이 바로 아파트 옆에 흐르는 한적하고 좋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많은 사람들이 2020년, 2021년 이 아파트를 구매했었죠. 일단 매우 조용한 동네입니다. 운정신도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초품아의 길 건너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죠. 이 동네 아파트는 저렴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부담 없이 아파트 단지로 많이 이사 옵니다. 구평 가격이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지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요. 교화중심 상가도 멀지 않아서 만족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변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사 중이며 GTX가 생기면 주변 상권이 더 발달해서 좋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많죠. 아파트나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높은 거품이 있을 때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이죠. 2021년, 2022년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일 때 이 아파트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상승했지만 거래량도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 아파트를 구매한 동패노비도 가격 급등기에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지금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얼마에 팔릴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팔릴지도 걱정이죠. 바로 큰 길 건너에 위치한 파주운정삼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지금 한창 핫한 상황인데 이곳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기만 합니다. 동패노비도 2021년 책향기마을 10단지 동문굿모닝힐 전용 84제곱미터를 5억에 가까운 가격에 구매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전재산 1억을 투자해서 은행에 4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동패노비는 구매 당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보고 전재산과 함께 은행 대출을 끌어들여서 이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일산, 파주 아파트들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급상승을 해서 파주 대장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10억을 찍으면서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가격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한 지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평준화가 일어나니 동패노비는 본인이 구매한 아파트도 10억까지는 가기 어렵겠지만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면 본인이 구매한 아파트도 가격의 동반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완전히 틀린 선택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던 시절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4억의 대출을 받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그 정도는 아파트를 팔고 난 후 수익에서 메꾸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상황은 최악에 처해 있습니다. 4억에 대한 은행 이자와 원리금 대출로만 한 달에 180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현재 아파트 가격은 3억 7천만 원에 아파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최저 가격은 2023년 8월 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죠. 동패노비가 구매한 가격보다 거의 1억 5천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거래 중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팔게 된다면 1억 이상의 손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투자한 전재산인 1억 원은 이미 지금 날린 상황입니다. 대출받은 4억에 가까운 돈 중 일부도 지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운정신도시가 잘 나가고 GTX도 이제 곧 오픈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았는데 2023년 하반기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지만 주변 생활여건은 좋은 곳이죠. 동패노비처럼 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만족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분양 한파에도 파주가 올 청약 경쟁률이 전국 1위라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했고
많은 사람들이 파주를 천호 주거지로 꼽으면서 청약을 했다는 점이죠.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더 사람들의 인식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파주 내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2023년 12월 이달 파주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1,553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달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7억 9,900만 원에서 8억 880만 원으로 책정됐죠. 지난 2023년 10월 기준 수도권 평균 분양가인 5억 8,178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서울 아닙니다. 파주입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 바로 앞에 있어 택지 매입 가격이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았던 데다 건축기 상승 등이 반영됐다는데 GTX 운정역과 거리가 있고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2억 원 이상 높기 때문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죠. 파주의 분양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지금 오르다가 멈춰버렸죠. 아니, 이제부터는 오른다기보다는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동페노비가 구매한 아파트 역시 5억으로 다시 회복하기보다는 3억대 중반인 지금의 시세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죠. 금리의 변화나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이상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앞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동페노비도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1년, 2년 더 두고 보면서 5억대까지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때까지 버틸지 말이죠.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